뭐 펜슬이든 샤프든 뭐든 그림을 그려요. 마진을요? 네, 이제 자를 거를. 자를 거를. 근데 보통 사람마다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여기 숄더 그 좌우 프록시말 바로 앞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런 그림으로 자르거든요. 보통 뭐 전체로 360도로 하면 이제 120도보다 약간 넓어지게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여기 다 잘라버릴 거예요 메탈을. 그러면 이쪽이 다 이제 포슬린 마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요건 우선 그림을 그리시고 살짝만 자르면 자르면 1mm 정도 1mm 정도 1mm 정도 그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네, 뭐 학교 책에서는 뭐 둔각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. 뾰족하지 않게 여기 지금 여기 찌른 찌른 여기 여기가 90도보다 약간 좀 둥근 느낌, 약간 펼쳐진 느낌 이렇게 연결되게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짝 90도에 아, 보다는 각이 좀 크게. 아 그럼 버칼만 이렇게요? 예. 360도 하는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우선은 얘가 확실히 맞았다는 확신을 갖게 맞추고 짜는 거지. 다. 그런데 이 짜머린 애들이 하는 데는 칼라리스를 좋아하죠. 왜? 잘 안 맞아도 그냥 칼라리스라고 하고 그냥 가니까. 그러면 그런 마진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잘랐어요. 다시 두꺼워졌죠. 다시 샤프한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얘가 또 얇아져야 되는데 요 과정을 또 역시 기술로 새로이 숄더를 준다는 느낌을 또 눌러주는 거예요. 모델에 완벽하게 칼날같이 딱 붙어있게. 안 그러면 마진을 파우더로 할 때 안으로 새 들어가요. 아 뜨니까. 네. 아 뭐 숄더 한번 잘랐기 때문에 메탈이 잘리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. 그거 한번 정리는 해주세요. 우리 오버마진 제거하는 거죠? 보셨죠? 아직 뜨죠? 이런 데 뜬 부분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위에서 살짝 숨져서 진짜 기가 막히게 칼랐죠. 숄더랑 마진 끝 같이 이렇게 새 들어가는 포인트가 없게 아주 얇게. 근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할수록 좋아요. 특히 이제 이 프록시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
이렇게 맞죠. 요게 이제 칼로리스 빠진 짜는 거. 요거 가서 이제 오펙 받는 거. 요거 오펙 할 때도, 요거 오펙 할 때도, 여기 끝에 오펙이 맺히게. 그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오버마진이 되기 때문에 부러진단 말이에요. 진짜 이 칼 끝에 살짝 맺히게. 제가 한번 이렇게 두르잖아요. 이렇게. 그거 꼭 해주셔요. 오펙 빨리 한번 먼저 바르고. 시켜제. 아무튼 첫째들이 못했던 걸 애들은 빨리 하니까 둘째, 셋째 막 갈수록 그잖아요. 첫째는 질투 같은 건 없어요? 왜? 그 뭐지? 밑에 태어나면 애들 다 질투하잖아요. 질투하지. 와이프는 첫째한테 더 뭐랄까? 그쵸?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. 지금 듬직하다는 아시죠? 바르실 때도 좀 양이 많다고 느껴지잖아요, 두께가. 그럼 덜어내요. 특히 이제는 지금 숄더 부분에 뭉쳐있으니까. 거꾸로 하더라도 한참 뭉쳐있으니까. 지금 물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, 이거. 많죠. 이럴 때는 살짝 건조시키세요. 빼야겠다. 응, 나왔어. 어차피 여기다 굽고 싶어. 응, 나왔어. 빼. 이거. 이거 봐요. 그래도 똑같습니다. 샤크라의 무대였습니다. 헤이유. 잠시 우리 한 곳. 저거는 컨터링 하지 마시고 그냥 모양 그대로 그냥 보세요. 저거. 저거요? 저거. 한 곳에 잡는 거. 항상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. 자, 물기가 살짝 말랐을 때 마진 끝에 젖어있을 때 하면은 많이 들어가요. 안 들어가죠. 칼 끝에 바로 이렇게. 그러니까 살짝 건조시키고 하면 이게 되게 잘 돼. 왜냐면 얘가 자체도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탁 맺혀버리거든요. 한 2초 정도. 네.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소세지 만든다고. 소세지? 네, 저희는 소세지 만든다. 두껍게. 어? 두껍게 안 하시나?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. 그럼 마제 상까지 쭉 내려요? 네. 수셔 넣어줘야 돼. 왜 수셔 넣어? 저희는 수셔 넣어. 마진을 딱 붙여놨는데 그냥 밀면 되지. 자른 마진을 딱 붙여놨잖아. 모델에 수셔 넣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밀어가지고 마진까지 닿게 한다. 과자 가져왔어 이제. 센트럴, 베럴, 센트럴, 캐나인. 물기 쭉 빼세요. 이렇게 쉽게 빠지네. 와, 쉽게 빠지네. 혹시나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. 마진 연장할 때
컨덴싱 하고 이런 것들 하수들 하수. 딱 눌러요? 고수는 파우더 먹어? 지금 먹는 거예요. 그거 할 때는 붓을 안 빨면 안 되겠는데. 이렇게 그죠? 바로 구울 거예요? 맞아. 나 없으면 이제 안 마시잖아. 나 마시면 술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아. 그러게. 먹자. 형이랑. 닭도 안 먹는데. 닭은 제가 싸울 것 같아. 먹어야지 싸울 것 같아. 먹자, 동준아. 네. 먹어야지. 미쳐도 안 가져왔다며. 네, 안 갖고 왔습니다. 저 어떻게 가져오는 거야? 닭이야? 가방에? 며칠 놔둘라고? 아니요. 너 원래 가방에 집어넣으면 2-3일 가잖아. 네, 그 피넛도 오늘 아침에 꺼냈어요. 보통 우리 목 쌀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. 아, 맞다 하고 꺼냈어요. 뭐가? 땅콩을 형님이 주셨거든요. 너 부모님 갖다 주라고. 그거 오늘 아침에 꺼냈어요. 저번 주에 받았죠? 3일 전에, 3일도 4일 전에. 대단하다 너. 가방을 매일같이 들고 다녔는데. 그때잖아. 묵 내가 준 거. 그 땅콩 오로 꺼냈대. 그 피넛은 땅콩이야. 아, 어? 며칠 전에 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대단해. 형 목 완전히 막았네요.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마시지 말아요. 진짜 좋네요 이거. 그쵸? 8호도 8호분 남는 거 있으세요 형님? 8호? 하나 줘? 네, 하나만. 왜 너 왜? 현정쌤이 가져가셨어요. 5개 남았거든? 지금. 현정이 가져갔어? 네.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. 6호랑 8호. 네가 6호? 네, 제가 6호. 제 거 6호 8호 다 가져갔을 때는? 제거 바로 하나. 제 거는 불쌍하다고 그래도 6호는 다시 주셨어요. 근데 불쌍하다고? 다 가져갔거든 제 거. 누나가 너는 불쌍하니까 다시 줄게 하고 한 주셨어요. 쫙 내리세요 또. 하고 위에서 파우더 수분 딱 빼시고 이 마진 파우더도 쉐이드 별로 쓰는 건가요? 네. 두꺼워지면 안 돼, 절대. 그러니까 마진이 칼라리스를 사람들이 솔직히 칼라리스 끝에 마진 끝에 쉐이드를 만족 못해요. 근데 메탈에 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.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.
이제 요렇게 지금 제 방법으로 하면 100% 올세라믹 같은 느낌이에요. 일반적으로는 그 뭐 그게 띠가 보여요? 네, 하얗게. 끝에 하얗게 보이죠. 지르코니아처럼 말이지. 지금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나서 이제 서브쿠퍼도 우리 독파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지금 이제부터 이제 바디가 레이어링이 시작되는 거고. 요거에서 수분 빼서 빼볼게요. 그러면 딱 서비컬 파우더가 전체적으로 마진을 뒤덮고 있어요. 앞만 컨터링 해도 하얗게 안 떠요.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마진 끝에도 이제 우린 쉐이드가 딱 나오는 칼라리즘에도. 딴 양반들은 딱 지금 이 두께가 마진 파우더만 있는 거야. 근데 그건 하얗게 느껴지는 거야. 컨트롤 해놨구나. 내일 요캡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, 한번 해보세요. 예. 그리고 새로 마진도 해보시고. 예.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.